맑고 밝은 4월 꽃바람 속에서 이 강함은 배달 천단에서 이 나라를 여시고 만유를 다스리다가 마지막 가시는 어천대제에 참석하신 재원 여러분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진즉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이 나라가 분할되고 분할 점령당하면서 지금까지 제국주의 군대들 때문에 또 외래의 이 조상을 부정하고 역사를 굴절시킨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 나라 속에서 그래도 다행히 이런 행사라도 베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경축하고 축하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라 정말 슬프리요. 이 한민족의 정체성은 타락되고 도덕은 썩고 인류는 병들고 염치는 오고 간데 없는 거대한 정신병동 거대한 불치병 공화국 속에서 이 자리를 지켜주신 재원 여러분 대단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이런 거국적 민족 행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토종 황제께서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해놓은 이후에 천재 한 번도 국조 대제 한 번도 제대로 못 모시는 불쌍한 단군 후손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려근데 앞으로는 박근혜 정부와 위정자들은 조상을 추모하고 천지 부모를 내 부모처럼 모셔가면서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이 민족의 중추성을 이루어서 저 분열에서 반목에서 화합으로 남북 간의 갈등과 대결에서 우리 8천만 민족끼리 통일로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이 모두 8천만 우리 민족 한군 후손들 하느님입니다. 인내천 사상을 갖고 사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는 정부 대화하는 위정자들 정말 민족 앞에 바로 똑바로 서서 거짓없는 정부 운행과 정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없는 나무 어디에 있고 조상 없는 민족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래 종교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이 이만한 민족의 정체성을 갖는 뿌리는 활활 타오르고 저 풀뿌리 잠디밭 위에서 속속 돋아오르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하는 8천만 한국 민족 후손들은 우리끼리 저 외세 군대를 이 땅에서 거거양양 자기 고향으로 가도록 하고 8천만 민족끼리 힘을 모아서 조국 통일 한명 세상을 이뤄낼 것을 다 함께 결의하고 열망하면서 제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